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이때 당시 아시아 시장 최고의 판매율을 자랑했던 렉서스사의 ES350 차량을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의 최대의 장점은 카센터 사장님들이 싫어하기로 정말 유명한 차량인데요. 그 이유는 연식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잔고장과 누유없기로 정말 유명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 렉서스 차량은 정숙함과 승차감, 거기에 안정성까지 모든 걸 갖춘 이 완벽한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으니 영상으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렉서스 차량 실외관 상태 정말 훌륭합니다. 뭐 잔기스나 흠집 전혀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이때 첫 출시가는 무려 5,700만 원 정도에 달했던 차량이지만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000만 원도 안 되는 72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렉서스 차량 제가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렉서스사의 ES35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09년 4월에 등록된 200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6만 3천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며 사고 의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 휀다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세단에서 관리가 쉬운 은색상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 앞범퍼, 작은 기스나 스톤칩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합니다. 백화 현상 일절 없고 투명도도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HID 잘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이제 렉서스 차량답게 멋있는 로고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는 크롬 몰딩으로 이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만 변색이 됐거나 뭐 깨짐 현상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 휠 기스는 생활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문콕이나 기스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트레이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 뒷 범퍼, 작은 기스나 스톤칩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리어램프 상태도 이제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백화현상 일절 없고요. 깨진 것도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뒷범퍼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기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옵션이 좋은 만큼 듀얼 머플러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대형 세단인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 정말 넓은 차량이고요. 이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뭐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최고의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운전석 측면부 상태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렉서스 차량의 실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실외관 상태 정말 훌륭한 차량입니다. 실내에 들어가 실내에는 어떤 좋은 옵션들이 숨어 있는지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믿기지 않을 만큼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 벗겨지거나 해짐 현상 하나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장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단 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역시 렉서스 차량 V6 엔진답게 차량 정말 실내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가 있는데, 대시보드 상태도 이제 뭐 붙였다 뗐다 했던 흔적 하나 없이 정말 양호한 차량이고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이제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6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리어 커튼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이제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뭐 가죽 핸들이 변색이 됐거나 까짐 현상 하나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왼쪽편 보시게 되면 이제 각종 음량 조절 버튼,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전동 핸들인 텔레코스픽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편에는 스마트 키, 센터페시아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과 프로토 에어컨, 각종 매뉴얼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2채널 잘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일반 선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차량 관리 최고인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운전석과 동일하게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렉서스 차량인 만큼 승차감 정말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대형 차량답게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많은 여유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천장, 이 천장 상태도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인 만큼 이 뒤쪽에도 2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들으시는 것 같이 이제 V6 엔진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렉서스 ES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렉서스사의 ES35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9년 4월에 등록된 200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6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 휀다 기관에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가성비 좋은 렉서스 차량, 이때 당시 첫 출고가는 무려 5,7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미친 금액, 말도 안 되는 금액 7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렉서스 ES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